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11.88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3% 빠졌어요. 원래로 따진다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가 넘어선 거죠, 3% 기준에. 근데 일단 아무래도 개장 초에 10시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마지노선 범위는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전일까지의 기준, 전일에 이제 그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온 게 얼마예요? 전일의 기준에. 종목 검색기에서 터져 나온 게 98,700원입니다. 전일 기준에 이제 93,700원에 검색기에서 튀어나왔고,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 이제 장 막판에 또 개별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기준에 장 막판에 움직임을, 아유, 죄송합니다. 가져가서 이제 대처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고점 118,700원 대비 3% 공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지금 뭐 11%까지 3조가 넘는 종목에서 11%까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주가 조정폭이 고점 대비해서 3% 이상 나오는 경우가 조금 드물어요. 그러니까 최대폭 한뭐 5%도 나오는데, 대형주가. 대형주가 추세 강화가 쫙뭐 진짜 10% 수준의 강세를 떴는데, 이10% 강세의 흐름에서 고점을 찍고 3% 이상, 특히 5%까지 밀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제처럼 오늘 프로그램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거나, 우리가 부담 요인을 좀 제한적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라면, 그러니까 뭐 바닥권에서 이제 막 터져 움직이기 시작한다든가 그런 종목이라면 포스코 케미칼처럼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밀리더라도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이슈가 있다. 이슈도 조만간 터질 수 있고 뭐 차분하게 긍정적인 해석으로 대처를 하자. 그렇게 되면은 1.5, 3% 조정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쉽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때,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거는.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저도 성향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죠. 기존의 성향에서는 오히려 또 1%, 2% 조정받으면 싹 정리했다가 재편입하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소형주에서의 흐름, 그리고 대형주에서도 제한적인 변동성이 나올 때, 지금처럼 막 거래대금이 종목별로 막 조단위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 흐름 속에서 이 기준.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은 코스모 신소재의 기준에 최근에 기준점 잡아드린 것처럼 10분 정도 범위의 기준을 아니 10시까지 기준의 범위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기준에서 변동성이 이제 좀 확대되는 흐름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내려왔던 건 3%가 안 되고 여기서 지금 3%예요. 3%가 마지노선이 된다 그러면 잘 계산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차피 이제 문자 사인 나갈 겁니다. 10시 넘으면 이제 마지노선 부분을 배제를 하고 파란색으로 다 설정을 해서 문자 나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1.5하고 3%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11만 6,300원 그 즈음에 정리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재편입을 하고 싶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은 엊그저께 우리 방안에서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던 게 아마 목요일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 다 돌려놨으니까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제 개파락 나오고 9%씩만 밀릴 때 정신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정리하고 나면은 아, 이 종목 사야 되나? 막 굉장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에서든. 특히 이제 대형주 기준 더더욱.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재편입을 할수 있는 범위까지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5%까지 또 내려오는 경우가 드물고, 그리고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또 훼손이죠. 10% 오른 게5% 깨져 내려가면은 시장이 밀려서든 아니면 잠시 출렁거림이면 모를까. 그잖아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요 부분의 차익 실현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막 진짜 막그
소형 잡주가 비이성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모를까.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더더욱 뭐 여기서 꺾여서 한 템포 늦어지더라도 그냥 이 기준에서 유지하고 갑시다. 수급이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는 게 보여지면 뭐 그렇게 기준을 잡는데 수급이 오늘처럼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고 할 때는 조금 심사숙고해야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매도가 있다 해도 자체적인 수급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윗방향의 매수 기준이 또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신규 편입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신규 편입 매수인 내기가 맨 처음에는 라이브 방송의 중요성이 뭐라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전 거래일의 고점인 19만 400원. 그러니까 19만 원 넘기면 코스모신 소재도 편입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영상 작업하시는 분이 아주 짧게 뭐 한 3초, 5초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와, 코스모신 소재도 움직입니다. 코스모신 소재 전 거래일 고점 10만 9천 원 넘기면 매수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있어. 있으면 그거 좀 잘라주세요. 다른 거 뭐 들 올려도 되니까 뭐 올릴 것도 거의 없고 별로. 그죠? 그거 한번 잘라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일단은 직전 저점의 기준이죠. 저점 대비해서는 2.8 올라와 있어요. 그럼 2% 돌렸을 때에 11만 6천 원에 따라붙을 수 있느냐. 보통 가슴 아니면 못 따라붙는데 일단 거래는 충족합니다. 근데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불편해. 그죠? 그게 이제 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짜증을 내고 계속 짜증내는 이유는 이게 좀 눈에 보여지게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이런 기준을 잡아주면 더더욱 좋을 텐데 이 녀석이 그렇게 편하게 안 준단 말이지. 그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5% 이상을 못 들어가고 조심하는 거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기준은 뭐다? 10만 주에 이제 뭐 7만 주 정도 기준을 잡고요. 7만 주, 그 다음에 77에 49, 5만 주, 그 다음 5장에는 얼마? 3만 5천 주. 흥분 상태를 조금만 가라앉히고 들여다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흥분이 돼 있어서 와, 거래량도 확인 안 하고 이거 막 따라붙어야 되나 막 흥분하고 근데 그거를 한 템포만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코스모 신소재의 거래가 여기서부터 빵 튀어나왔고 터져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는 안 올려드렸어요. 죄송스럽지만은 안 올려드렸는데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미 이 포착이 돼서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기준이 이걸 이제 한번 그 재설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HLB는 아는 종목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코스모 신소재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소형주는 들어왔다가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어느 지점에 뜰까를 조금 여러분들이 일찍 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기준이 되겠죠. 요 기준의 거래가 터져줘서 뭐 예를 들면 VI 그 관점 속에서부터 형성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 고점을 넘길 때 시장에 누구나가 다 쳐다보는 기준이 되겠죠. 전 거래일의 고점이니까. 그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래가 터졌으니까 편입의 관점 그리고 눌림목에 이게 뭐 2% 3% 되지는 않을 거예요. 11만 6,700원에 3,800원이면 아 3,000원이면 뭐 한 3% 조금 못 미치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뭐 한 4%까지 밀렸던 흐름 그리고 이제 요 직전 저점을 한번 잡아놔 보고요. 여기를 동반적인 저점 인식 잡을 수 있는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 정도 위치를 그리고 109,400원 요 기준을 좀 잡아놓고 프로그램 쪽은 계속 봅니다. 한번 미끄러졌다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잡아드리면은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차익 실현을 하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택스 전략 올려드릴 때 명확하게 기준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포스코 케미칼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설정을 잡으시고 그리고 삼화알미늄은 그 종목 검색해서는 뜨진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전일 이제 전량 차익 실현된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일단은 유지하신 분들은 대장은 옙니다. 현재로서. 그죠? 그리고 코스모화학 기준의 흐름도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는 걸로.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금 전략을 들여다보고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주 월봉의 장악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설정을 해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VI 발동돼 있고 VI도 줄을 세워놓고요. VI 그리고 9시 14분입니다. 그리고 요 자락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락이죠. 사실은 요 자락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 그 코스모 신소재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일반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에 3% 정도 그러니까 10% 올라왔을 때 3%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조정 그리고 좀 깊다 싶으면 이제 5% 수준의 조정인데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은 10시 이후에 잡아드리는 차익 실현 범위는 좀 명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차익 실현 범위까지 안 밀리고 강세를 띄면 되죠. 어제 뭐 문자가 어찌됐든 3번 나갔나요? 2번, 3번? 그리고 신규 편입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요 자락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프로그램 쪽이 조금씩이나마 이제 감소의 흐름을 주고 있으니까 저 자락에서 2%의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 잡았어요? 이미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 있을 때 추가적인 거래 없이 바닥 대비 2% 올라오면 그러면 그때 편입 설정을 잡는다. 이렇게 해드렸죠. 지금이 딱 2%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분할 매수를 일단 문자를 또 내보낼 거예요. 현재 기준에 원래 10만 9천 원에 편입하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11만 6천 원의 기준을 설정을 잡고 예를 들어서 아직 문자 안 나갔어요. 5% 비중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5% 추가가는 2.5%죠. 신규 편입자. 그렇게 하고 5% 편입을 한다. 목표 주가는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13만 원. 그리고 차익 실현 및 이제 손절 가격이 두 가지가 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중 고점 기준 장중 고점 10만 11만 8천 700원 전일까지의 목표 주가 12만 원 근접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 매도 우위 부담 프로그램 매도 우위 부담 1차 차익 실현은 고점 대비 1.5% 조정 11만 6,900원 이미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반은 근데 이제 10시까지는 한번 들여다보자. 여기서 차익 실현해서 재편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그러면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자. 그리고 나는 마지노선은 2차 차익 실현 범위인 11만 5,100원을 설정을 하란다. 그럼 평균 11만 6,300원이거든요. 그럼 11만 6,300원에 뭐 마지노선을 설정하란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동 전략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하고 추후 재편입 부분 설정도 가지고 갈 거예요. 추후 신규 앤드 추가 앤드 재편입은 프로그램 쪽 전체 거래대금과 프로그램 수급 전체 거래대금 앤드 프로그램 수급 그리고 2차 전지 전체 변동성 확인 후 편입 설정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그 11만 6천 원 공방을 하고 있는데, 1차 편입하고 2차 편입의 기준에 있어서, 11만 지금 뭐 6천 원 공방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뭐 크게 변하는 건 없고요. 뭐 이 정도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제 치고 들어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는 일단 터져 있는 상태이고, 뭐 이슈는 불거져 있는 상태겠죠. 그렇게 해서 3% 조정 시에 전량차익 실현을 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의 기준이 이제 어설프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2%, 4%, 11만 4천 원으로 기준을 잡을까요? 그럼 2%, 11만 6,300원, 11만, 그렇게 됐죠. 11만 4%로 잡을게요. 4%로 그렇게 하고 2%로 설정을 잡고, 앞전에 그 저점 형성된 부분이 11만 4천 원 그 4%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인데, 거기까지 이탈되면 좀 정리를 해서 그럼 5% 미만에서 한번 보자는 거고, 혹은 강력하게 되돌릴 때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다시 논해보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1만 6천 원 정도에 들어가서 2차 편입을 하고 대처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를 할지, 차익 실현 엔드 신규 편입자 손절 기준을 잡아서, 이거를 그러면은 2%의 기준에 11만 6,300원 그리고 11만 4,000원 그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는 하라고 프로그램 수급 여부에 따라서 따라 재편입 여부 설정 후 재차 문자 발송 예정, 이렇게 그렇게 기준을 잡고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6분이에요. 56분이고 그 사이에 이제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주가의 변동성도 이제 조금씩 확대돼서 나와 있어요. 애매모호한 위치에 애매모호하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이해되셨죠? 11만 5,700원의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추가 편입 여부 그리고 손절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 진 다음에 다시 문자 설정을 해서 발송을 하겠다. 11만 6천원이면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뭐 편입하실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여러가지 위치 감안해서 그렇게 문자 발송을 할게요. 11만 6천원에 누구는 사고 누구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조가, 희한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6,300원? 200원? 6,000원? 오케이. 발송을 합니다. 그거 저기 뭐야, 차트나 이런 거 제가 올려주세요 하기 전에 유무료방 다 올리지 마세요. 올려드리세요 하기 전에, 아니면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잠시 후에 또 전략을 또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차트 마저 잘라서 올려놓을게요. 잠시만요. 전체 문자 다 발송을 하고. 자, 전일 매매 사인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네요. 하루만 잘 계셨어도 전일의 문자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신 소재 편입이 되셨을 텐데,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지금 너무 많이 밀려서 짜증스러운데, 그거는 다시 추가 편입으로 대처할 겁니다.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쪽을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일단은 10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대처할 수는 없다. 그래서 10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다. 그리고 그 편입의 기준점의 설정 범위는 전일부터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 고점을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일 때는 당연히 편입 설정 범위였다. 그 앞전 그 이전의 흐름은 중립의 범위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재차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일 때는 결론은 우리는 또 따라붙죠. 그래서 개장초 상황이라서 눌림목의 기준에서는 이 부분의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VI가 발동된 위치예요. VI 발송.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놓고 보시면은 저 고점에서 10시 전이니까 또 10시 전을 떠나서 뭐저 정도 시점이면 뭐 9시 20분? 거기에서부터 저 눌림목이 제가 판단할 땐 제한적이에요. 눌림목 그 수준 자체가 뭐3% 많이 잡아봐야 저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3%인데 1분 봉이거든요. 3, 4분, 4, 5분 만에 훅 하고 눌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유지 전략인 거고 전일 편입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었던 범위인데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물론 이제 프로그램 쪽에 부담 요인이 있는데 원체 지금 프로그램 상관없이들 움직이니까 자 요렇게 여기가 이제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가 그죠? 그렇게 돼 있고 차익 실현하고 대처를 해서 봤더니 원래는 우리 기준에서는 1.5 그리고 3%잖아요. 변동도 지금 커져 있고. 그러면 11만 뭐 7천 원 그리고 요자락이 되는 거예요. 요자락. 이 안에서 11만 7천 원의 요자락 그리고 3%가 11만 5천 원 기준에서의 요자락 정도. 요게 이제 두 번의 차익 실현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줄을 그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차익 실현을 하고 재편입하고 이게 얼마나 좀 쉽지 않은 건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죠? 매매를 직접 하시니까. 여기가 3%가 여기 1.5%입니다. 이게 쉽겠냐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은 쉬워. 겁이 나니까 그냥 막 팔아. 양봉인데 막 팔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꼴이 얼마 안 달린 양봉이거든요. 그림 여기서도 더 그려볼까요? 자,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시초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시초가가 여기고 그리고 아래 꼬리 달려봐야 어느 정도 요만큼 달렸어요 요만큼 그리고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어도 여기까지가 뭡니까 밀려 내려와 있어도 여기까지가 몸통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몸통 그리고 순간 한 5분 7분 동안 내려온 부분의 꼬리가 이 정도야 그럼 솔직히 이게 뭐, 이 꼬리에 이 몸통인데 이거를 개장초에 벌써부터 차익 실현해야 된다? 어찌 보면 욕심쟁인 거야. 우후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 밑에서 대잡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안 밀려. 안 밀리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칙은 명확하게 지켜야 돼요. 안 밀리고 되밀리면, 되돌리면은 요 고점을 넘길 때, 응? 그래봐야 뭐10% 수준이잖아요. 요 고점을 넘길 때또 따라 붙어야죠. 그 자신이 없으면 차익 실현 못하는 거예요. 응? 어설프게 뒤두두두와 보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LG화학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이런 흐름이다. 그러면 차익 실현을 진짜 심사숙고하는 거야. 여기서 팔고 나서 내가 못 잡았을 때 과연 심리적으로 대처가 될수 있을까? 응?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내 드리는 게 윤정두인데 윤정두도 중간중간에 패닉에 빠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LG화학 포스코 케미칼로 옮깁시다 개장초에 잘 대처를 했는데 이건 개뿔이나 나머지 애들은 치고 올리고 그두 종목은 빠지고 이거 뭔 짓거리냐고 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머리 아픈 상황이었는데 좀 코스모 신소재 다시 11만 7천 원을 넘겨요. 그 다음부터 차익 실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릴 거란 말이에요. 10시가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고점 넘기면 또 들어갑니다. 오늘의 고점 11만 8,700원 넘기면 또 들어가요. 지금 11만 7천 원 공방이거든. 근데 못 넘기고 내려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타이트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익 실현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거래량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오후장 늦게 되면은 이제 오후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은 3만 5천 주만 실려도 돼. 이미 터질 거래대금 다 터져 있는데 뭐. 그래서 이러한 1분봉 어릴 때 제가 화가가 됐어야 될것 같아. 응? 이러한 1분봉. 자, 제일 좋은 건 포스코 케미칼에서 신나게 움직여줬어야 제일 좋은데요. 그죠? 뭐, 어제 우리가 그 코스모 신소재를 그렇게 편안하게 접근을 설정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황에서 또한 가지가 뭡니까? 이 상황에서 성일 아이텍이나 코스모학, 특히 코스모학 정리해서 놓고 봤더니 막8% 움직였다 눌렸잖아요. 그런 흐름에 이제 그 코스모 신소재 쪽 이야기가 나오니까 쉽게 편입이 되겠냐 이거죠. 힘들죠. 그래도 매수 신호가 나오면, 거래대금이 터지고 매수 신호가 나오면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 쪽이 일단은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초강세 흐름 속에서 또 코스모 화학까지도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도 코스모 신소재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지금 못했어요. 이제 막 움직임 폭입니다. 저쪽 바닥 대비해서 100%인데 지금 2차 전지 시장에서 2차 전지 그 흐름이 그 100%가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흐름이 되나요? 아니죠. 갭이 나와 있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12만 원. 그리고 어제 기준에 코스모와 신소재 보여드려요. 어제 기준에 코스모 신소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기준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코스모 신소재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13만 원으로. 이거 소름 돋지 않아요? 예? 이용철 연구원은 이런 거를 이 파일을 이 파일을 마케팅을 하는 거야. 전문가의 역량은 자격증도 있고 다 갖고 있으니까 매출의 역량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여유로워지고 전문가가 멋들어지게 회원분들께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조건은요, 전문가 스스로가 런칭하고 자기 매출이 완벽하면 그러면 모험을 안 한단 말이야. 소형주 잡지에서 상한가 한번 잡아줘야지. 그래갖고 매출 내야지. 이 생각을 안 해요. 13만 원이라는 이 목표 주가가 그냥 우습게 나오는 목표 주가입니까? 주봉에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름 돋지 않아요? 나는 오늘 방송 가서 악을 쓸 거야. 내가 어제 보여드렸죠? 라고 하면서. 이거에 감흥이 와야 막말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무료방에도 이거 올려드리면서 어제 이거 안 올려드렸나요? 하고 어제 올려드린 시간에 답글 달아가지고 나라면 그렇게 해. 저라면은 안 그래요? 어제 이거 올려드린 시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찾아가지고 나라면 그 답글 단다니까. 지금 녹화하면서 왜 그걸 왜 찾는데?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감흥을 드리려고 장중에 올린 걸 찾아야 되겠지. 그것조차도 귀찮아서 하니까 시키니까 내가 한다 하지 말고 감흥을 받아야 되겠지. 예? 장중에 올려드린 거를 올려드려야 되겠지. 그죠? 월요일 날. 그러지 않고, 야간에 뭐 교육한 거 올려드리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내시라고 하셨죠? 그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코스모 신소재의 목표 주가 설정한 부분이라든가, 찾아서. 없어? 없으면은 또 만들어서. 방송하면 캡처해서. 방송하면 좀 빨리 캡처 좀 해주세요. 영상 올리시는 분, 나 빨리 좀 캡처해 주세요. 왜? 어저께 윤정두가 이렇게 올렸고요. 그렇게 올라온 종목 누가? 코스모 신소재 다 내가 추천했다고 마케팅 하다가, 무료방 들어오라 해서 무료방 들어갔는데, 선생님, 코스모 신소재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럼 꿀먹은 벙어리 됐다가, 주가 올라오면 이제 와서, 어제 가입했으면 대박 났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짜증 날거 아니에요. 코스모 신소재 한번 봅시다. 유료방에서 어디에 올라갔는지. 실질적으로. 이건 뭐였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의 차트 범위가 어디서 중간에도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예? 보시자고. 그것도 중요해요. 보시는 분들도 중요하고 그 신뢰도라는 부분이 어제 뭐 종목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문자 나온 것도 아니고 LG화, 코스모 케미칼,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모 신소재단 말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좀 기준 잡아서 유료방에도 마찬가지예요. VIP방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 장에. 예? 그럼 리플 다 걸어서 어제 이렇게 13만원짜리 목표주가 올려드렸죠? 일단 이걸 목표 여기 있네. 12시 4분에. 예? 답장. 목표주가 여기 있네요. 이런 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니야? 연구원이면? 이런 거 배워야지, 이런 거를. 이런 걸 배워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3조짜리에서 진짜 이런 수익이 나는구나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신뢰도와 함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세요. 이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래야 내가 거짓말 안 하고도 소용 잡지에서 헛소리 안 하고도 우리 회원님들도 수익 나고 내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 그냥 연구원 일 없이라고 받아 놓으면은 대부분이 나는 전문가예요. 그래 놓고 소용잡주 이상한 걸로 고객분들 계좌 다 망가뜨려 놓고 요게 갭에 대한 일봉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그 위치입니다. 그죠? 이게 12만원이에요. 거기는 다 도달이 됐고 주봉으로 이제 좀 이따 또 목표주가 설정을 잡아드리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예요? 두 번째 기준은 어디에서? 아, 16만에 11만 6천원. 문자 하나 잘못 나갔네요. 잘못 나가고 지금 11만 5,200원이네요. 그죠? 차익 실현 범위도 명확하게 지켜놔야 되고. 오케이. 문자 한번 다시 나가고 조금 전에 13만원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이 차트 부분도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부터 주봉을 잘라서 올려드린 건데 요 범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13만원이 이제 좀 눈에 띌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89,300원 뭐 요 정도 범위고 그리고 7,400원의 범위 이렇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요 범위에서 1차적인 목표는 전일까지만 해도 이게 도달이 될까의 기준이었잖아요. 넘겨버리죠. 쉽게. 요 1차 목표가 얼마가 됐어요? 대략적으로 이게 2만원이니까 11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수준. 그죠? 정확히 따지면 89,300원, 7,300원, 그럼 19,000원이니까 19,000원 했지만 10만 9,000원, 11만원, 10만 9,000원, 10만 8,500원 뭐 이 정도. 그죠? 그리고 나서 13만원이 목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설정해드린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 자락에서 요 위치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 위치로 딱 도달이 됐고 추가적으로 요 위치까지의 흐름을 내려다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이게 그래서 13만원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 13만원 기준 잡아드리고 올려드렸던 캔들의 흐름하고 지금의 위치하고 어제랑 환경이 다르죠. 이제는 그 목표주가가 다 왔네가 되잖아요. 다 왔고 넘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쉬었다 갈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지 이왕이면 다이렉트로 가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13만원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대한 부분을 주봉에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봉에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문자를 여기서 포스코 케미칼 한 번 더 발송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 코스모 신소재 먼저 올려놓고,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먼저 올려놓고, 금양도 오늘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돼 있는데, 미처 이쪽 보면서 못 봤어요. 금양도 거래가 터져 있고, 금양은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돼서 좀 편안해져 있고, 금양의 고점이 55,400원이에요. 그 기준점도 한번 고민하면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목 검색기에서는 여전히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 그 다음에 이제 10시 넘었으니까 그렇게 너무 신경 써서 안 하셔도 돼요. 중간중간에 기억날 때 뭐 30분 단위나 1시간 단위 정도로 기억날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 우리 직원분들 종목 검색기에서의 캡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거를 좀 가져가시고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종목이 안 나오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무리수 안 두면 되는 거고. 금양 떴습니다, 지금. 금양 떠 있고. 금양 떠 있는 기준에서 뭐 편입 설정 범위도 잡아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